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 조금 힘든 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또 쌀쌀한 날씨가 계속 되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추운 것을 무슨 추위라고 그래요? 예, 꽃샘 추위라고 그러지요.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물러갈 때 슬그머니 물러가는 에너지는 하나도 없어요. 겨울에 그 추운 동장군도 그냥 물러나질 않습니다.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나가는데, 이 추운 동장군이 마지막 몸부림치는 게 무슨 추위예요? 네, 바로 꽃샘추위입니다. 꽃샘추위가 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따뜻한 봄이 올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오히려 봄을 더 강하게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일 거예요. 촛불이 꺼질 때도 슬그머니 꺼지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면서 더 반짝 빛을 내다가 꺼지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세력도 그냥 물러나질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진한 어둠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아침에 이제 밀려서 나가는 것을 봐요. 독소와 질병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우리가 매주마다 해보지만 같은 것 같아요. 슬그머니 나가는 독소는 없습니다. 독소가 나가기 직전에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 좋은 보금자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냥 나갈 일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가기 직전에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나 그만할래,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몸부림을 치는데, 그때 주저앉는 사람은 참으로 아쉬운 사람이 될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이제 간에도 1단계가 끝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이 모든 독소가 다 떨어져 나가면서 내 몸에 건강이 자리 잡을 만한 시간이 다가온다 생각하시면서, 인내할 때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광주 연합 백퇴된 디톡스 힐링 캠프에 비가 오고 꽃샘추위가 몰아붙이는데도 이렇게 오신 옆에 분들 참 잘 오셨다고 서로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예, 이 짙은 어둠이 지나간 다음에 밝은 아침에 햇살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제 이 속에서 건강의 햇살이 떠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디톡스를 하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최첨단 의학으로 설명하는 백투에덴 치유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전 의학으로는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던 그 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앞서가는 의학을 사용하게 될 때에 놀랍게 정말 기적처럼 치료되는 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띵첸 쿠이라고 하는 분이 이 백퇴된 힐링 프로그램을 할 때에 칭다오에서 할 때 참여를 하셨는데, 이분은 심장이, 이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니까 심장 근육도 에너지가 공급돼야 펌프질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장에 영양분과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굵게 세 가닥이 심장을 임금님 관처럼 감싸고 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상동맥이 뭐 거의 한 7, 8군데가
좁아지다 못해 거의 다 막힐 정도 지경이 됐어요. 거기다가 또 심장 판막증까지 있기 때문에 예사로운 심장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90m만 평지를 걸어도 그냥 주저앉고 통증이 계단만 올라가면은 가슴이 터질 것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너무 막힌 데가 많아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만 주고 계단 올라갈 때 조심하고 또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여기가 터질 듯이 아프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아주 조심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점점점 통증이 심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백투에덴 디톡스 힐링 캠프에 가면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면서 어려운 여러 가지 난치병들도 치료가 잘 된다더라. 그래서 한 6시간 차를 타고 이분이 부인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했어요.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해독 주스, 항산화 주스, 효소 이렇게 먹으니까 어디 아랫배가 조금 살이 빠지는 것 같습니까? 예, 아랫배에 있는 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혈관에 있는 산화 콜레스테롤도 같이 청소가 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 칭다오에 있는 노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운동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나는 산을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사가 두 명이나 함께 대동할 테니까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가다가 만약에 힘들면 그냥 우리도 거기서 당신과 함께 쉬었다가 돌아올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어섰어요. 그런데 산을 올라가면서 자꾸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이쯤 오면은 이 가슴에 통증이 밀려와야 되고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주저앉아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 보자. 그 노산이 엄청난 바위로 이루어진 험산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숨이 차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올라가면서 자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올라가 보자. 조금만 더 올라가 보자. 그러다 보니까 노산 꼭대기까지 한 번도 통증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운 그대로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쭉 이어서 디톡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15kg가 빠졌다는 거예요. 배만 빠진 게 아닙니다. 혈관에 심장 혈관에 찌들어 있는 모든 찌꺼기들까지 다 청소가 돼서 한 달 만에 90m도 걷기 어려웠던 이분이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6km씩 달리기를 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스텐트를 두 개, 세 개씩 집어넣고서도 약은 한 주먹씩 먹고 자다가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엄포만 여기저기서 들으면서 달리지도 못하고 계단도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말기 심장병 환자들이 여러 사람 이 프로그램에서 기적처럼 좋아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특별히 이 동아그룹의 회장님도 이 심장이 안 좋아서 물론 혈압은 막 170에 110 이렇게 올라가고 심장이 부정맥이 있어서 여기다 심장 박동기를 달아야 되겠다 하고 날짜까지 잡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와서 4일 만에 이 심부전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또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번에도 그 똑같은 디톡스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아, 그러면은 부산에 살지만 내가 거기를 한번 가겠다. 가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별인지 내가 체험한 것을 한번 여러 사람에게 좀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언젠가 한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어려운 질병이고 정말 불치병 남치병이라고 하지만 최첨단 의학 뉴스를 잘 원리적으로 활용하면 그런 질병들이 얼마든지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최첨단 학문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백퇴된 디톡스 프로그램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효과가 있는 방법들인지 매일 우리가 지금 여러 학문을 통해서 이 치료 프로그램의 과학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신학으로 설명하는 늦은 비와 백투에덴의 치유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왜 이런 질병들이 그렇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양방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어려운 질병이라 그러고 한방으로 접근해도 참 어려운 질병이라 그러고 저쪽 인도에서 발달한 아유르베다 의학을 가지고도 어렵다고 하는 질병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의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하다 보니 많은 환자들이 밀려오게 됐고 좋든 싫든 알든 모르든 그분들과 함께 씨름을 해야 됐고 그분들을 잠 못 자면서 돌봐줘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 저녁에 죽을지도 모르는 중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방 한방 아유르베다 다 살펴봐도 이건 불치병이라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될까? 그때 이 논어에 나오는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온고이 지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아무리 여러 분야를 살펴봐도 답이 없다. 그러면 온고이 지신 옛날 옛적에 이루어졌었던 일들로 돌아가서 그때 그 지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되 새롭게 오늘날 형편에 맞게끔 해석을 해봐라. 거기에 해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현대의학만 가지고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이 질병 치료에 대해서 기록된 옛적의 책들을 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에 맞게끔 새롭게 해석을 하면은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 뭐 그냥 있다가 사라진 책들은 젖혀놓고 얼마나 좋은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뭔가 진리가 담겨 있지 않을까. 불교 경전도 살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제 관심은 여러 가지 불치병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기록한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치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이 성경책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치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오늘날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롭게 어떻게 적용을 하면은 이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고 살펴보는 가운데에 구약 성경 요엘서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야 여기
기가 막힌 치료 방법이 나오는구나. 이대로 하면 치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치료 방법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엘서 한 5분이면은 읽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책인데 여기에 그냥 치료가 아니고 기적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날이 임박할 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서 떠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이 되면은 더욱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여기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예언해놓은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밝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 날인지 모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모든 질병들을 다 정복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약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점점점 불치병들은 더 증가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캄캄한지 몰라요. 특별히 아버지가 이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 광주리 이고 다니면서 이 유복자 외아들을 열심히 열심히 가르쳐서 의사가 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암 전문의가 됐습니다.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들을 힘들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살만하다 했더니 아픈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진단을 받아보니 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내 아들이 무슨 의사예요? 그 유명한 암 전문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 애미 하나는 고쳐주지 않겠느냐? 고칠 수 있습니까? 전 그분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평생 나를 이 의사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한 어머니, 어머니만큼은 치료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기암 환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의사의 좌절과 낭망이 얼마나 깜깜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캄캄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 이렇게 질병재앙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7재앙이 쏟아진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나는 재앙, 온 세상에 악성 종양의 재앙이 쫙 번져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질병재앙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소망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 질병재앙으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 살아남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다라고 그랬을까?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여기 성경에서 사용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치료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그 불치병으로부터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고 치료가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안 살펴볼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 비결이 요엘서 2장 23절에 나오는데,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에너지로 불치병으로부터 살아남는다라고 했는가 하고 보니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비는 어디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 세상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치료하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른비와 늦은비의 파워가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 인생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그렇게 즐거워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예, 여기 하나님께서 그 신, 스프릿,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치료의 파워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은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기적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의학에 대해서 단 한 과목도 공부하기 전에 이미 병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뭐 의학을 공부하고 한의학을 공부하고 천연치료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치료 잘하겠지. 그런데 그건 나중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고, 저는 의학에 대해서 단 한 과목도 공부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두 개, 세 개의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장이 됐고 다른 데서 치료하면 되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치료 방법을 찾았는지, 그걸 어디서 힌트를 얻었는지, 그게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면 치료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제가 진솔되게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환자들이 밀려왔고, 그리고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방법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이냐. 제가 머리 잘라서 배웠으면 내가 뭐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하고 뻐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요엘서 2장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정말 여기 이렇게 들것에 실려왔고 응급차, 구급차로 지금 실려온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 환자들에게는 이적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적이 어떤 분야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인지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릴 때에 이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힌트를 줬는데, 즉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가 내리고 늦은비가 내릴 때에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 이적이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는지를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늦은 비는 이른 비와 같은 모양으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말만 하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 나라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씨앗들이 땅에 뿌려지면 얘가 싹이 트고 자랄 즈음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이 틀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수 직전에 풍성한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 늦은 비가 이 열매를 완숙할 수 있도록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 이륙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로 되고 마지막 착륙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고 처음 시작할 때 임하는 하늘의 파워, 그것을 이른비 성령이라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고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 필요한 그 엄청난 능력을 늦은비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늦은비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이적이 일어난다. 도대체 어떤 이적일까? 이 기독교가 지구상에 딱 씨앗이 뿌려져서 처음 초대교회 시절에 자랄 때도 역사를 보면 엄청난 능력이 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싹이 트고 자랄 때 엄청난 능력이 부어졌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른비의 역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른비가 내렸을 때에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보면 늦은비도 이른비와 같이 내린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우리 시대에 내리겠다고 하는 이 늦은비와 함께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날는지 해석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이른비가 내릴 때에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살펴보니까 초대 기독교가 싹이 틀 때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이 그 일을 했었는데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농부와 어부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이 배우지 못한 농부들이 전혀 배우지 않은 여러 나라 언어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샬라샬라샬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대낮에 술 취했나? 그런데 여기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상은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그 성취라는 것입니다. 요엘이 마지막 시대 뭐가 쏟아진다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른비와 늦은비가 쏟아진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사건은 그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회가 하늘에서 임한 이 특별한 능력으로 싹이 트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바로 요엘이 예언한 이른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관심이 그래 그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릴 때에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그랬는데 이른비가 내릴 때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지 이것만 알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가 임하면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그 사도행전 이른비가 내릴 때 사건들을 쭉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외에는 뭐 특별한 이적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요거 외에는 다른 걸 뭐 이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 이 이적이 아니고는 초대 기독교회가 그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루에 3천명 4천명씩 밀려온 사건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른비가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이적은 치유의 이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질병이 전 세상을 다 뒤엎게 될 때에 늦은 비가 임한다는 것인데 그 늦은 비가 임하면 일어나겠다고 하는 이적은 어떤 이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중환 자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는 그 이적이, 치료의 이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지만 요엘서에서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설레었어요.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임할 때에 치유의 기적이 진짜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한 게 이게 제대로 해석을 한 것인가? 이거 잘못 해석하면 첫 단추 잘못 끼면 나머지 다 엉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만 이상하게 억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염려가 돼서 이 요엘서를 기도하면서 영감적으로 주석을 달아놓은 다른 주석책을 제가 살펴보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11페이지에 그 유명한 주석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이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이적이냐?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 나만 이상하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이적은 치유의 이적일 수밖에 없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저는 얼마나 가슴이 불타올랐는지 몰라요. 그때까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던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닫는 그날, 그러면 정말 이 이적을 체험하려면 환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 당시 저는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정말 늦은 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당시 저쪽 광명시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있는 분들과 함께 늦은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100일 동안 이 기도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 환자들을 모아놓고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적어도 현미밥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멤버 중에서 현미밥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르면 어떠냐? 길을 알았는데 그냥 가면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밥이 굴러가든 뭐 하여튼 상관이 없으니까 현미밥을 일단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하면서 배우자. 그때 제 믿음은 한 5명 정도라도 오면 그 사람들과 하면서 배우자. 수영을 뭐 아무리 칠판 앞에서 배운다고 그게 배워지겠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물 먹으면서 배워야 그게 배워지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광명시가 32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32만 명 도시에다가 제가 성경을 가리키는 세미나를 한다고 16만 장이나 되는 전단을 뿌려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안 돼요. 한 명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5명만 보내주면 좋겠다.
16만 장을 뿌린 게 아니라 한 장도 안 뿌리고 그냥 건물에다가 플랜카드 하나 붙여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진짜 다섯 명만 와도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왔는지 12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120명이면 다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 한 2, 30명은 자리가 없어서 서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오는 사람들이 또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들것에 실려오는 사람,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 중환자는 중환자가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불러놓기는 했는데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환자 치료한다고 오라고는 했는데 제가 괜히 뭐 능력 있는 척하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마이크를 잡자마자 제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모든 불치병 환자 다 오라고 제가 초청한 건 사실인데 사실 저는 질병 치료법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막 이 속 안 나 하고선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해왔는데 그 늦은 비가 쏟아지면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는지 이걸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늦은 비가 여기 임하기만 하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걸 우리는 확신을 하는데 이 몸과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거룩한 걸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일 동안 평생 살아온 뒤안길을 뒤돌아보면서 이 몸과 마음 속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독소들을 다 버리고 버리고 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결한 그릇이 준비될 때에 하늘에서 그 늦은 비가 쏟아지고 치료의 이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 경험이 없어서 6월 말에 하게 됐는데 첫날 3시까지 이 사람들이 딱 들어오자 마자 4시부터 이른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보통 장마가 아닙니다. 아주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일주일 내내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건 운동을 해야만 되는 프로그램인데 운동을 단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쁜데 좋은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비가 너무 억세게 오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비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에 갇혀서 좋든 싫든 일주일 같이 지내게 됐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저 유리창에서 빗물이 주룩주룩 하루 종일 오는데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는 정말 특별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전부 다 일평생 뒤돌아보면서 마음에 무거운 이 죄들을 눈물로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모든 더러움이 내 몸과 마음에서 다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있는 더러운 공기를 한 바가지 밖으로 내보내면 어디선가 신선한 공기가 한 바가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들이 다 버려지게 될 때에 저 하늘에서 거룩한 영이 새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늦은 비와 함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13년 동안 중풍으로 세 번이나 쓰러지신 50대 중년 부인이 오셨는데 한 번은 왼쪽으로 왔어요. 누워있는 동안에 또 오른쪽으로 왔어요. 또 누워있는 동안에 왼쪽으로 왔어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똥오줌을 가려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분이 들것에 실려서 왔는데 13년 동안 못 걸으면 중풍이 아니라도 이 뼈에 가죽만 붙어있어서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석한 지 5일 만에
2층 계단을 혼자 걸어서 올라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비슷한 것도 어디서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당뇨합병증으로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병원에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잘라야 된다. 그 다음 주에 다리 자르는 수술 날짜 잡아놓고 휠체어 타고 지나가던 분이 뭐 하는 덴가 하고 구경을 왔다가, 아, 이분이 3일 만에 2층 계단을 뛰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120명이 간증을 하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나는 이 병이 나았습니다, 나는 저 병이 나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이 탄생을 했어요. 과연 그 치유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분명히 요엘서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약속했으니까 요엘서에서 그 비결이 나올 거다. 수백 번 읽는데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와 똑같이 늦은 비가 임하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해준 그 주석책을 다시 보면서 아 하고 힌트가 주어졌어요. 가려뽑은 기별 1권 19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받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임하는데 그 거룩한 늦은 비는 더러운 그릇 속에 부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수를 그릇에다 딱 불려고 보니까 파리 한 마리가 썩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거기다 향수를 부면은 썩은 내가 날 거 아니겠어요? 고급 향수를 불수록 그 썩은 내는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저 우주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성령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향기가 늦은 비의 향기인데 이걸 부어주려고 보니까 우리 몸과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어요. 부어주면 이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인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이걸 부어준다 그랬다. 전 그때 아 이걸 달라고 때를 쓰고 때만 쓸 것이 아니로구나. 내 몸과 마음에 더러움이 있는 것인지 이걸 찾아보고 이걸 다 씻어버리기만 하면 그 거룩한 늦은 비는 임하게 되어 있고 그때 나타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다 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요엘서를 펼쳐봤습니다. 과연 그 늦은 비 받는 비결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수백 번 읽어도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보니까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너무너무 분명하게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우리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일단 이 불치병을 가지고 여기저기 병원 가서 치료될 수 있으면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다니는데도 불치병이다 얘기하거든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계가 고장나서 기계 좀 아는 사람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메이커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고장났는데 이 전문가 저 전문가 다 찾아다녀도 불치병이래. 그러면 이건 논리적으로 당연히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우리를 만든 메이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무슨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도망가서 지금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 계속 계셔요.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 치료해달라 부탁을 하려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장소로 얘기하면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치료 프로그램을 그냥 둘러서 얘기할 것 없다, 어디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백 투 에덴 프로그램이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덟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암기하기 좋게 백 투 에덴에서 첫 번째는 무슨 글자로 시작을 합니까? 빗자로 시작하니까 빗자로 시작하는 빌리프, 믿음 생활을 해봐야 된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다 불가능하다 얘기할지라도 우리를 만든 메이커를 찾아가면 그분께서는 틀림없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마지막 숨 몰아쉬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는 소리를 병원에서 들은 사람은 무신론자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래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나를 만든 하나님을 마지막 한번 붙잡고 씨름해봐야 되겠다. 누구든지 그럽니다. 이 말을 듣고 거부반응이 생기는 사람들은 아직 멀쩡해서 그래요. 마지막이 되면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소리 질러요? 아이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게 이게 본능인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백투에덴에서 A로 시작하는 것, 에어. 에덴 동산의 그 공기가 얼마나 신선할까. 요즘 너무 오염된 공기 마시다 보니 이병 생겼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에덴 농산의 공기, 비스란 신선한 공기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한 치유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백투 에덴에서 세 번째 씨는 칸티넌스, 에덴 농산에서부터 절제하지 못해서 이 모든 질병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절제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질병 왔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Back to Eden's K는 Keeping the Sabbath,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정한 믿음과 함께 사바트, 휴식, 휴식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 법칙을 어기고 너무너무 과로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병 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과로로 인해서 생긴 질병 어떤 약도 없어요. 일단 모든 건 멈춰놓고 휴식이 약인 것입니다.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어요. 또 백 투 에덴에서 이는 엑서사이즈, 바쁘다 보니 운동이 너무 부족해서 이 병 생겼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운동을 적당히 해야만 됩니다. 백 투 에덴에서 이는 드링킹 워터,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 물입니다. 70% 이상이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어떤 물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이 부분을 너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좋은 물을 잘 마셔주고 치료제로 사용하는 드링킹 워터. 또 다른 이는 enjoying the sunshine, 태양계에서 가장 큰 치료 에너지는 태양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받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햇볕을 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Enjoying the sunshine, 햇볕을 뭐 하는 정도, 즐기는 정도로 적당하게 사용하면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최고의 면역력 증강 효과가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백투에덴에서 N은 nutrition,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어떤 질병에 먹여야만 되는지
이걸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8가지 생활습관으로 돌아가면서 에덴으로 돌아가면 그 에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 더도들도 아니고 거룩한 늦은 비가 임하지 못하도록 내 몸과 마음에 쌓여있는 그 더러운 독소를 씻어내는 영육의 디톡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첫 번째는 금식하면서 돌아가자 그랬고 두 번째는 뭐 하면서 돌아가자 그랬습니까? 울며 애통하면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게 현대의학과 영양학과 심리학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씻어주는 영육의 디톡스라고 하는 것이고 백퇴된 디톡스는 어떤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나온 치료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먼저 금식을 하면서 돌아가자 그랬는데 에덴 농산에서 쫓겨난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믿어서 쫓겨난 거예요? 사단의 말을. 그래서 에덴에 들어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행동으로도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뭘 지켜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그건 무슨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산 믿음을 가진 자만 들어가는 것이지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별이 별짓 다 하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까지 에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뭐만큼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 너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으면 그걸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먹어서 쫓겨난 거예요. 즉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수많은 행동들 중에서 어디로 나타났는가 하면 먹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려면 말로만 믿습니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와와는 달리 믿음이 있습니다. 에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저 우주에 있는 많은 천사들이 그래? 너 십일금은 좀 내는지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조차도 인간에게 입력된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능이 무슨 본능일까요?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인데 네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까지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는 건 어려울걸? 아담도 실패했는데 당연히 그 질문 던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어서 쫓겨난 이 동산인데 우리가 다시 들어가려면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입력된 가장 강력한 본능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까지도 믿음으로 이기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금식하면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 먹던 밥을 지금 안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배하는 지금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과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까지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바로 금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먹는 것 잘못 먹어서 쫓겨난 곳 이제 먹는 것 그걸 딱 금하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겠고
영양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내가 잘못된 걸 먹어서 쌓인 독소들을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법칙에 의해서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서로 자기가 먼저 쓰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순서들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써야 될까요? 뇌신경이 움직이지 않으면 위장은 에너지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누가 에너지를 쓰도록 배정이 돼 있을까요? 두뇌계입니다. 두뇌계. 자, 두 번째는 누가 배정이 됐나? 자, 밥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쪽에 먼저 배정이 됐을까? 아니면 이 달려갈 때 장딴지가 움직이도록 운동계가 먼저 배정이 됐을까? 소화계가 먼저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 손 좀 들어보세요. 소화기계가 먼저다. 예. 자, 운동계가 먼저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이 분야에서 대부분 헷갈려하고 또 교파가 대부분 나눠져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잔뜩 먹었습니다. 위장은 소화를 먼저 시켜야 되겠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호랑이가 달려옵니다. 그러면 장딴지 근육이 먼저 움직여야 되겠다고 그러고 위장은 소화 먼저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고 싸울 텐데 소화기계가 먼저라고 고집을 피우면 아마 이 음식 소화되기 전에 호랑이한테 그 사람 전체가 먼저 소화가 될지도 몰라요. 누가 먼저여야만 되겠습니까? 운동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달릴 때는 이 위장은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위장은 딱 멈춰 있어요. 소화가 안 됩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그리고 다 도망갔다 싶을 때 한숨 쉬면서 그때서 위장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계 다음에 소화계, 그러면 모든 물건들이 움직일 때는 찌꺼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해독계는 언제 사용되느냐. 이 모든 거 다 끝나고 남으면 해독계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염된 시대에는 모든 질병이 독소 때문에 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독계를 움직이게 하면서 독소를 씻어버리고 질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왜 오늘날 이렇게 해독계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질병이 찾아왔는지 보니까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도 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써. 두뇌계가 너무 많이 씁니다. 또 이 소화기계는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지구 6천년 역사상 요즘 시대 사람들처럼 이 소화기계를 많이 쓰던 시절은 없었다는 겁니다. 모처럼 뷔페 식당 한번 가면 아예 아랫배를 부둥켜 안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어요. 소화기계가 너무 많이 써서 이 해독계로 나눠줄 에너지가 없어서 자꾸 독소가 쌓이고 결국은 몇십 년 쌓이면 팔도 안 올라가 50견이라고 하는 질병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이 해독계가 가동이 되지 않아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독계에 좀 에너지를 나누어줘야 질병이 치료될 것 아니겠어요? 돈이 없을 때 어떤 집에 찾아가서 좀 꿔달라고 해야 될까요? 친한 사람 아니면 돈 많은 사람? 아무리 친해도 돈 없는 친구는 찾아가봐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좀 껄끄러워도 몇천 번을 찾아가더라도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돈 있는 집을 찾아가야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소화기계가 누구한테 좀 나눠달라고 좀 해야 되겠어요? 많이 쓰는 두뇌계한테 좀 사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투에덴 디톡스 힐링 캠프를 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하는 것은 완전한 방법은 아니고 모든 걸 내려놓고 좀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는 집을 좀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치료가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분에게 마음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으면 여기서 에너지가 좀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난생 처음으로 지금 밥을 안 먹고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계가 아주 현저하게 에너지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때 해독계에 에너지가 분배가 되면서 평생 쌓여있던 이 독소들이 씻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만이 해독계가 가동이 되면서 이 육적인 독소들이 씻어지고 청결하게 그릇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보든 영양학적으로 보든 우리가 지금 평상시 먹던 음식, 맛있다고 무조건 먹었던 음식들을 잠시 내려놓은 이 금식을 하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몸속에 있는 디톡스 시스템들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도 되면 배가 고파서 저녁에 그냥 잘까 말까 그러다가 에이 계란이나 하나 까먹자, 까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 깜빵에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러나 먹으면 디톡스는 정지됩니다. 먹는 하는 디톡스 시스템은 가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서운해도 참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배운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이 8단계의 디톡스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나를 괴롭히던 그 모든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소 때문에 질병이 생겼는데 약을 먹으면 그 약은 또 다른 독소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죽어도 치료가 안 되는 질병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하면서 디톡스를 하면은 근본적인 그 질병의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놀랍게 정말 어떤 약으로도 치료 안 된다고 한 질병이 치료되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또 궁금했어요. 여러분, 금식은 말 자체는 그 말 금자 먹을 식자, 입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야 금식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하루 세 끼 먹던 밥은 안 먹고 물 정도는 마셔도 금식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는데 포도주스 정도는 먹어, 그래도 금식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 금식이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하고 요 부분을 잘 풀어서 써놓은 이 영감적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896년 원고 73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92세 할머니에게도 권할 수 있고 6살짜리 아들에게도 권할 수 있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치료 못 받고 구원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을 여기 가르쳐 줬는데 모든 자극성 음식류를 금하고 짜릿하고 맛있고 자극성 있고 그래서 그냥 먹었는데 이런 건 좀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까지도 금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그냥 다 먹던 것은 일단 멈추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디톡스를 할 때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디톡스를 위한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음식은 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독소를 씻어주는 데 필요한 여기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까지도 금식이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이 독소를 효과적으로 청소해주는 그런 금식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음식이 무엇인가 하고 이 주석책을 또 뒤적뒤적 찾아보니까 1903년도 원고 126페이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스는 건강에 좋은 일종의 음료이다. 이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이게 소화돼서 포도당이 돼가지고 혈관에 들어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 속에 그 포도당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포도를 섬유주를 쫙 빼고 생주스를 마셔주면은요 소화시킬 게 없습니다. 10분이면 벌써 혈당이 올라가 혈당 체크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소화기관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포도당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화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남아도는 에너지가 디톡스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 주스를 먹으면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원고 72페이지 1896년도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과실을 그대의 식탁에 차려놓는 식품으로 삼으라. 그리고 그것이 메뉴가 되게 할 것이다. 빵에 곁들여 먹게 되는 과일 주스를 아주 즐기게 될 것이다. 포도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 주스들도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에덴 농산에 녹즙기가 있었느냐. 에? 그래서 주스 먹는 건 잘못된 거다. 이단이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주스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못 먹습니까? 그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옷을 왜 입고 다닙니까? 에덴 농산에는 옷이 없었을 텐데. 무화과나무 잎이나 그냥 걸치고 다녀야지. 현대적으로 발달한 문명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 그걸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들을 주스로 짜 먹을 수가 있겠구나. 이 몸을 정결하게 할 때에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활성산소라 그랬는데 그 활성산소라는 독소를 씻어주는 그 항산화제가 바로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 속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또 밝혀졌으니까 그것을 평상시 때에는 씹어서 먹지만은 이렇게 디톡스를 할 때는 섬유질을 뺀 주스를 먹어주면은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으면서도 여기저기 찌들어 붙어있는 그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를 요 항산화제가 싹 효과적으로 청소해 주면서 놀랍게 치료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을 여기 치료봉사 215페이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 밥을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먹고 과일만 먹는 것은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이 글들을 기록할 때 한 문장 쓰고 다시 말하면 하고 또 부연 설명하는 기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설명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그래서 여기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 그리고 또 며칠간 금식하는 것 이게 같은 의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만 먹는데 그것을 또 금식에 조금 더 가까우려면 섬유질을 빼고 주스만 먹으면 소화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진짜 금식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디톡스를 며칠만 해주면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죽을 목숨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백퇴된 디톡스 프로그램이 탄생한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만 혼자 외롭게 이 치료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한 30개국을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가는 데마다 많은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게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똑같이 의사들이 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동물 실험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고 우리는 사람 실험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년도 2017년 2월호에 발표된 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하고 있는 디톡스와 똑같은 것을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완타입 당뇨병을 이 디톡스로 기가 막히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의학계에
증명해주고 발표를 한 논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Fasting Mimicking Diet. Fasting이 뭡니까? 금식하는 그런 뜻이고 Mimicking은 흉내내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진짜 금식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금식 비슷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식사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금식을 흉내내는 다이어트 FMD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음식을 며칠 먹느냐? 우리처럼 딱 4일만 밥을 안 먹고 4일만 이걸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프로모트 뭘 증진시켜주느냐? 요 췌장에 랑겔한솜의 베타세포가 망가지면은 원타입 당뇨병이 생기고 요건 인슐린 맞는 것 외에는 치료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며칠만 요 FMD 식사를 하게 했더니 요 B세포가 망가진 것은 다 죽고 그 자리에 새로운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면서 이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효과를 발견을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고 읽어보니까 사람으로 치면은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2000kcal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2000kcal를 준 것이 아니고 900kcal만 줬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먹은 것이 칼로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에 지금 이 프로그램 때 먹은 게 칼로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식해본 분들은 금방 비교가 될 거예요. 금식하는 것보다 할만합니까? 요 정도야 뭐 한 달을 해도 멀쩡합니다. 최소한의 칼로리를 지금 먹어주는데 900kcal 정도를 우리가 먹어주니까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여봤는데 며칠을 먹였느냐? 4일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월요일날 저녁부터 했으니까 화, 수, 목, 금, 저녁까지 딱 하는데 며칠을 지금 이렇게 먹는 거예요? 4일. 날짜까지 똑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00kcal를 쓰는데 900밖에 안 먹었어. 그러면 나머지 얼마가 부족합니까? 1100kcal가 부족해. 그러면 이것을 내 몸에 어디선가 뜯어가지고 태우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태우느냐 하고 보니까 쓸모있는 세포를 먼저 태울까요? 쓸모없는 세포를 먼저 태울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쓸모없는 것부터 태우는데 여기 췌장을 보니까 아직 멀쩡하고 막 이 멀쩡한 세포는 젊어가지고 이게 분열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낡은 세포는 분열을 잘 못합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기능이 뚝 떨어져 있어. 그런데 어떤 세포부터 먼저 태울까요? 먼저 찌꺼기부터 태우고 암세포부터 태우고 그리고 낡은 세포부터 뜯어 태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중이 빠져요? 늘어요? 이걸 했더니 빠져요. 낡은 세포 태우느라고 지금 빠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빠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낡은 세포가 딱 빠졌더니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병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는 이 쥐가 췌장의 랑겔한스솜 세포에 낡은 세포, 베타세포가 낡은 것이 많이 들어있어서 인슐린이 얼마 안 만들어지니까 혈당을 체크해보면 높이 나와서 당뇨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는 줄 알았더니 4일 동안 이런 디톡스를 했더니 드디어 낡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뜯어서 태워져 버리니까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새로운 세포가 1차라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은 해야 된다? 4일은 해야 된다. 다 청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1차라도 이게 효과 있는지 없는지 이 연구자들이 보려면 4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기간으로 4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새로운 난결 한솜 세포가 그 자리에 재생이 되고, 그랬더니 인슐린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지면서 치료가 되더라. 이게 발표가 되면서 수많은 의학자들이 이 논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하면, 늙는 거야 어찌 하겠느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신장세포도 낡은 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늙어간다고 해서 손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 낡은 세포들을 싹 청소하고 여전히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디톡스다. 그래서 지금 이 의학계에서 이게 제3의 치료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다른 또 학자가 신문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적게 먹었더니 낡은 세포가 다 청소가 되면서 깨끗해지고, 남들은 죽을 줄 아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이유가 없어졌다. 저 세상에 못 간다고 전해줘라.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들일수록 분열이 정지된 세포들이 많아지는데, 35세가 되면 8.2%가 분열이 정지된 세포가 들어있고, 56세 때는 54%, 66세 때는 94.3%가 분열이 정지된 세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로리를 한 26%를 더 적게 먹게 했더니 그 부족한 거는 여기 낡은 세포를 뜯어서 태우게 돼 있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들이 재생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여기 간 대장에서 분열이 정지된 세포들이 6% 정도나 그때 뜯어서 태우니까 감소되고 그만큼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가장 앞서가는 의학으로 증명되는 프로그램을 이 사람들은 아직 동물실험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수백 명씩 모아놓고 사람을 대상으로 이미 이걸 치료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냥 이상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고 의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그런 탁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잘 배우셔서 이 방법들을 계속 한번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육체적으로 잘못 먹은 것은 육적인 금식을 하면서 육적인 디톡스와 함께 싹 씻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근심 걱정 죄로 더러워진 것은 어떻게 씻느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여기는 울며 애통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인 디톡스를 얘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마음속에 짙게 들어온 근심, 걱정,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는 비결은 울음 외에는, 눈물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요것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질병이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요 방법은 제가 저녁 시간에 이 마음속에 가라앉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어떻게 눈물과 함께 씻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방법들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미국에서 이정자 씨라고 하는 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얼굴이 반절은 새카맸어요. 치매가 너무 심각해서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방만 나와도 자기 방을 못 찾아요. 똥을 바지에다가 쌉니다. 자기 딸도 알아보질 못해요. 이렇게 아주 중증 치매 환자가 이 프로그램에 왔는데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요? 여기 낡은 세포 때문에 치매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디톡스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낡은 세포 뜯어 태우는 거예요. 재생이 됩니다.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밤에는 잠도 안 자던 분이 이렇게 3개월을 쭉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1개월째 아침이었습니다. 이분 방에서 막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래서 달려가 봤더니 뭐라고 막 말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신이 없던 분이 잠깐 정신이 들어왔나 봐요.
자기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막 울며 불며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서 들어가 봤더니 치매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화장실을 구별을 합니다. 딸을 알아봐요. 얘기를 하니까 알아들어요. 성경을 가르쳤더니 또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이날 그 딸과 손자들이 왔는데 대화가 되는 어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데리고 가면은 이 사람 주변에는 다 사람들이 없어져. 있다 보면 막 이상한 냄새도 나고 옆에 사람 또 한 방 꿀밤을 갑자기 또 먹여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된 다음에 이분이 얼마나 정말 귀염둥이 할머니가 됐는지. 여러분 이 영육의 디톡스를 통해서 중고차가 삐그덕거릴 때에 그 엔진을 한번 찌꺼기를 씻어내서 보링을 하면은 새 차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 맞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독소들을 싹 한번 청소해내는 것 이게 바로 영육에 보링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영육의 디톡스를 통해서 더러운 것이 버려지면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버려진 것만큼 이 자리에 원래 채워져야 될 거룩한 늦은 비가 부어지면서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다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놀랍게 치료되는 이 백퇴된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그대로 1주, 2주, 3주 실천을 하면서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퇴된 힐링센터로 오십시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 괴롭히는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류마티스,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학에 의하면 이러한 각종 생활 습관병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퇴된 힐링 프로그램은 예방의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심리영양학 등의 최첨단 학문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각종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백퇴된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백퇴된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인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건강식 프로그램인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라 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이 3만 6천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갖춘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센터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주스, 해독을 위한 효소,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건강식 등의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와 행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